네, 안녕하세요. 허석프레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개발한 이 힌지 홀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저는 어릴 때부터 안 써본 도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연습 도구의 의존도가 컸는데요. 연습 도구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. 예를 들어 손목 교정기라면 손목을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있는 반면에 손목을 썼을 때 썼는지 안 썼는지 피드백을 주는 그런 연습 도구가 있습니다. 이 힌지 홀더는 손목을 못 쓰게 막아놓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썼을 때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 알려주는 도구입니다. 이런 연습 도구로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되고 손목을 못 움직이게 막아놓는 연습 도구는 약간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연습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습 도구를 개발한 게 바로 이 힌지 홀더인데요. 이 힌지 홀더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구매를 하셨으면 힌지 홀더를 꺼내시고요. 이 높이는 총 5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. 길이를. 그래서 저는 제일 짧게 해놓고 보통 쓰는 편이고요. 이 스틱은 굉장히 유연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 공을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오른손에 착용을 해주시고 오른손에 착용했을 때 이 주먹 너클 바로 밑에 쪽에 중앙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해주세요. 요 정도 길이면 충분하고요. 만약 여성분들이라면 이게 공이 넘어올 수도 있어서요. 조금 밑에 쪽에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너클 바로 밑에다가 착용을 해주시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벌써 공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한 1cm에서 2cm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. 한 요 정도를 떨어뜨려 놓으시고 어드레스를 잡으시면 약간의 공간이 생깁니다. 이 공간을 백스윙을 했을 때 힌지를 주면서 정확하게 닿아 놓고 이 닿아져 있는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팔의 사용을 자제합니다. 이 상태에서 몸통의 회전으로 백스윙을 올라가주고 다운스윙 때 그대로 몸통의 회전으로 내려와주고 몸통의 회전으로 팔로우스루를 가주면 이 공은 우리 손목 이 너클 밑에 정확하게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다운스윙 때 팔을 사용한다고 하면 순식간에 공이 떨어질 거고 공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썼을 때 안 썼을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도구입니다. 아직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되셨다면 풀스윙으로 풀파워로 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백스윙 때 힌지를 주고 닿아졌다면 몸의 회전을 주고 피니쉬를 넘어간다.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회전과 회전으로 힌지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체가 없을 때는 이러한 연습 방법이 또 도움을 주는데요. 우리가 손을 바닥에다가 뻗어놓고 이 상태에서 공이 닿아져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때 회전을 가서 백스윙을 가준다. 이때 우리는 조금 더 밀어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가주시는 거예요. 밀어주고 회전을 가준다. 이 상태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똑같이 회전을 해서 피니쉬를 가준다.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백스윙과 팔로우 때 아크를 크게 만들 수 있고 체가 없을 때는 집에서 이런 연습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. 여러분들이 이 힌지를 천천히 사용해서 어떻게 공을 붙이고 계속 칠 수 있을지 라는 연구를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골프는 어느 순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긴데요. 이번 연휴에도 제가 좋은 레슨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